내가 그래서 인지적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 지금 레이코프하고 막주한 선생님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인지 과학이 철학에 전해주는 가장 큰 태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 또 요약된 거 보시면요. 마음은 본래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복잡하게 두뇌, 몸 환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저 새롭게 드러난 어떤 국면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몸 따로 마음 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마음이 신체화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고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얘기했다면 아마 다들 프로이트 떠올릴 텐데 그 차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무의식하고 프로이트 유형의 무의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건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내용이에요. 세 번째, 추상적 개념들은 대체로 은유적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추상적 개념이라 하면 뭐 구체적으로 물리적 대상을 갖기는 개, 고양이, 산, 강 이런 거 제외하고 자 지혜, 용기, 절제, 사랑, 우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다 추상적 개념입니다. 이 추상적 개념들이 은유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랍니까? 옛날에 추상적 개념은 추상적 실제가 아닐까? 그 말씀은 예를 들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일까? 3을 본적 있으세요? 실제로 생활에서 뭐 3579로 합시다. 하고 매일 쓰시지만 3을 본적 있으세요? 5를 본적 있으세요? 7을 본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으시죠? 수 자체를 본 적은 없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정확한 세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뭐 제 짐작에 뭐 중세 부근의 철학자 아닐까. 볼차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학적 진리는 하나님 이전의 진리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 경험하고 아무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거의 무한수에 가까운 그 계산 공식을 이끌어내고 그 정확성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연과학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개념적인 정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게 그거는 수천 년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험주의적인 분석을 보면 수라는 게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존재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단순히 개념이겠어? 단순히 개념이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어? 틀림없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수라는 게 어디 따로 확고하게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요지부동처럼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를 추상적 실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는 그냥 개념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마치 신처럼 있는 이런 것일 거라는 의견들도 강했죠. 그런데 지금, 인지과학 세대에 들어온 지금 체험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추상적 개념들이라는 게 아하, 이 은유적으로, 우리 은유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시면 상당히 상식적이고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뭐 달만한 것 같은데 철학사를 대비를 시켜보면 저거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철학사로 보면 아주 본대없는 주장인 겁니다. 저게 지금. 그리고 철학을 어디다 그냥 뭐 은유 부근에다 이렇게 묶어서 도매금에 내보내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주장이죠. 그러니까 철학사 측면에서 본다면 이세 주장 다 상당히 곤란한 주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경험적 지식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게 상식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이거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크게 안 놀란 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철학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철학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었으면 깜짝 놀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걸 보고. 이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런 극적인 주장을 합니다. 2000년 이상의 선언적인 철학적 사변은 끝났답니다. 이 인지과학의 발견들 때문에 철학은 결코 옛날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과격한 주장이죠. 이 세계에 지금 태자가 왔기 때문에 철학사가 도저히 과거와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다는 지금 주장인데, 이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거의 인지적 전환이라고 불러야지 철학사에서 큰 기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사변 철학 전체가 지금 재깨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몸의 철학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데 지금 언어학자인 레이코프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마크주안 선생은 그래도 철학자니까 뭐 철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괜찮은데, 그래서 아마 철학은 분들이 저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태제는 신체화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 저 오늘 이제 그 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시 반부터 약 80 내지 90분간만 얘기하고 뭐 나머지 부분을 또 여러분하고 질의응답이나 또 뭐 이렇게 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대로라면 제가 8시 50분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속도 조절 좀 실패를 한 것 같고,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려도 저에게 9시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